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부분에서 이제 방어용 다섯 번째 그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에 관련해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 나오는 그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공격용은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 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머리 부분하고 가슴 부분이죠. 심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장을 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흉배가 있고 또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그 골로 이렇게 이제 이 보호막을 하나님 허락하셨죠. 뭐 옛날에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웬만한 조심하게 되면 그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죠. 지금은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그 물리력으로도 이 골이라든지 가슴이 이렇게 위험한 그런 지경에 놓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는 이 보호막을 허락하셨는데 실제 그 이 전쟁 중에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슴의 그 흉배하고 그리고 머리의 투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뼈가 부러지고 또 이제 무슨 그 팔이 잘리고 이래도 죽진 않지만 바로 여기에 지금 이 머리라든지 가슴 부위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죠. 여하튼 이 몸에서 이 머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머리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종합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경우도 모든 공동체도 이 수뇌부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흥망성쇠가 바로 이 수뇌부에 달려 있듯이 바로 이 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머리의 부분에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머리 개발을 위해서 이 자녀 교육이라든지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것을 위해서 교육하는 일에 그 이 목숨을 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개발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머리 부분인데 사단은 그 공격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이제 가슴 부분은 감정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 감정의 정서의 상처를 받게 되면 기분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구에게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분노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고 이러게 되면 사단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송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누구에게나 상처를 받거나 또 이 감정, 정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 이 감정 부분이나 또 욕망의 부분, 이 성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이 공격을 받게 되죠. 이 감정 부분이. 이제 우리 감정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이 머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머리 부분도 우리 생각이나 지성 또 이런 것들에 이제 치명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 구원이란 무엇이고 또 이 언제 이 부분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되고 이 사단이 그리고 이 공격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항상 두 가지 각도에서 봤죠. 이 마귀의 계계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우리 이 아군이라든지 우리 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를 잘 파악하고 깨닫고 이해해서 내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시에 이런 것들을 방어용을 이렇게 활용하고 공격력을 활용해 가지고 적의 모든 공격을 제압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귀는, 이 마귀의 괴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감정 부분을 공격하기도 하고, 머리 부분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미끄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이 공격 부위가 많은데 이 사단의 전술 전략, 마귀의 괴기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 우리의 약점이나 그 연약한 점들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 혼미케 된다든지 의심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공포나 두려움을 또 일으키고 불안한 마음을 또 주님을 따르게 되면 많은 불이익이나 손해를 본다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단이나 사교를 통해서 또 유사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는 미혹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낙심하고 또 이 교만하고 우쭐하게 하는 낙심과 교만은 이 동전의 양면이죠. 이 그 뿌리는 이제 자기를 의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거짓 확신이나 거짓 체험, 거짓 열심 이제 이런 그 사단의 그 전술 전략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모든 공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섯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그 여섯 부분을 잘 활용하고 이 대응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다섯 가지 부위는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의 신을 짓고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믿음의 방패로 활용하는데 이것은 다 이 복음의 기초적인 그런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이 복음 진리에. 그래서 모든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이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그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죄의 노예고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죄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이란 이 단어는 이 구원에 있어서도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구원의 그 의미가 세 가지로 다르게 나옵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 이제 시제상으로 완료의 구원이 있어요. 이 과거 완료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날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날이 구원 받는 출생의 날이 있어요. 단번에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이제 죄의 형벌이나 심판으로부터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원죄나 모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묻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옥까지 앓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은 그 구원을 우리가 단번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이제 의인이 되는 신분을 얻게 돼요. 이 신분 자체는 절대로 바꿔줄 수 없는 그런 구원이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구원이 하나의 그 점진적인 진행적인 구원이죠. 그 현재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받을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인격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지만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물이 익질 않아요. 이 모든 손발 움직이나 이 모든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력이 충분하게 이 성숙해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품의 구원, 이 삶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이 계속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구원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죄의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품과 죄의 본성이 두 가지가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내 안에 이제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서 내가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선택하느냐, 죄의 소욕을 따른 것을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에 따라서 내가 이 그 죄의 이 실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러나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의 노예예요. 노예는 그 반대를 할 수 없, 반대쪽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죄를
그 의를 행하는 게 쉬워요. 예? 죄를 짓는 게 쉽죠. 예.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또 그 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예, 전자가 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의를 행하는 게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죄 아래 있을 때 길들여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죄의 종이에 이제 의의 종입니까?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노예라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바람 피우고 싶다, 뭐 누가 욕하고 싶다, 뭐 성질내고 싶다 이러면 그냥 그 본성대로 그냥 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아무런 가책이나 어려움이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괴로워요.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아무런 감각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이 하라고 선택권이 없어요. 노예는. 그 뜻이나 선택권이 없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자유할 수 있어요? 죄를 범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죄를 범하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죄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술의 지배를 받고 술의 노예가 되면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술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럼 누가 자유인이냐? 의를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죄를 행할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그 선택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의 노예예요. 자기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그 이 처음 이제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 죄의 세력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실재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이 죄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게 이 두 번째 성화입니다. 이제 이 구원을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럼 오늘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17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 이 처음 이 완료적인 구원도 아니고 진행적인 구원도 아니고 미래에 우리에게 완성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래에 이제 우리가 이 영원하게 될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예, 거기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이제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나 우리는 낮에 속하여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편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을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투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가 붙어 있었어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이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단번에 얻은 구원, 이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런 것들은 다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이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흔드는 것이 사단의 공략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이 진리가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은 미래 소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이 불분명하게 되면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삶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고 오늘 삶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 전투의 시험과 위기는 무엇인가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이제 교만이나 두려움이나 의심, 나태 이런 걸 다 다뤘지만은 또 한 가지 신약서에서 가장 있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고민이 뭐냐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인내하라, 절제하라, 참으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뭘 항상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소망의 인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확실하게 있을 때만이 인내할 수 있어요. 내 어떤 실력이나 내 의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 감옥 간 사람이 내가 몇 년 만에 나올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하게 인내하고 참게 돼요. 내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사랑 때문에 참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과
그 믿음의 힘과 그 다음에 소망의 힘에 의해서 오늘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언제 가도 힘들 것 같아요. 주님을 알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나서가 아마 더 훨씬 힘들어갈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 걸 느끼는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 얼마나 힘든가를 여러분은 알게 돼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달프고 힘겹고 치열한 그런 이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는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이 비와 이 햇볕을 동일하게 주는 것처럼 신자나 불신자나 땀을 흘려야 살아간다고 하는 그 치료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가 이 직업을 가졌으니까 편할 것 같다. 또 어떤 자매가 편할 것 같다 그러는데 또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고 나도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 저마다 힘든 월급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받는 만큼 지도자는 지도자만큼 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고달퍼요. 여러분이 멀리 보니까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다 그 힘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치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치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 받았을 때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여러분 처음에 구원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형통하고 뭐 만사 형통하고 다 잘 되고 막 여러분 부자 되고 막 건강하고 막 이런 거 약속하셨습니까? 그건 주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라 그랬어요? 넓고 그 넓어서 거기는 많은 사람이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는 길이 협차하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은 길이 협차하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주님 믿고 나서 그 참 쉬운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 뭔가 신앙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는 거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제자로서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얼마나 힘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힘드냐?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 두 가지 실제하고 있는 세력 때문에 힘든 것이 그냥 아까처럼 그 죄의 종일 때는 뭐 내가 그냥 뭐 바람을 피우고 뭐 테러를 각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계속 테레비를 보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죄의 종일 때는 내가 노래방을 가고 막 술을 먹고 뭐 바람을 피우고 이래도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런 그들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양심에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혀 다른 그런 그 세력과 그런 그 노선과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되고 또 양심을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광야 생활은 아니 애굽 생활이 어땠어요? 애굽 생활은 죄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라고 하는 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근데 거기는 다른 자유가 없어요. 내가 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야. 노예는 그 이 주인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힘든 그런 노예의 고역에서 그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시간이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가나안은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할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가는데 광야의 노적은 그런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그러면 신약교회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예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노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겹고 힘들어요. 그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 그러면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하는가? 왜 우리 안에 죄를 심어놓고 왜 이 세상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그리고 이 배후에 마귀가 실재하도록 해가지고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이런 그 이리의 한복판에다가 이 이리가 들끓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다 양인 우리를 갖다 던져놨을까? 우리 많은 그런 의문을 제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사실 패배의식이나 비관주의나 절망주의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기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 사람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광야의 노정을 가면서도 고달프고 이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 분명히 신약교회도 약속했어요.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걸 걱정하지 말라. 하늘의 새를 보라. 이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도를 조정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이 물을 다 공급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신이 한번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옷을 헤어진 적이 있느냐? 너희 피로를 다 공급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분명 하나님의 자녀 약속한 게 있어요. 결코로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그러면 이 고달픈 광야 시간을 가게 하는가? 그 중요한 것은 이 신명기 8장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이 광야의 노정이 아니고는 우리 인간이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이 어린아이가 되고 부모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없다. 이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의 힘을 동원해야 되겠다. 양도 그렇죠. 양도 이 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내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광야 한복판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의 노정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점은 이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이 상황이나 시련이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이걸 극복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시련도 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떤 고생을 마다하지 않아요. 사랑의 힘이 이 고난의 노정을 이기게 해요. 그러면 영적인 그런 그 요소인 믿음과 사랑과 그다음에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부분이 이 빠져버리면 광야의 노정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조건은 세상 사람들하고 더 어려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그냥 막 이 가치관이라 이 세상에 그 이 세상은 이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을 외모 지상주의예요. 그래서 외모를 위해서 육신적인 학벌이라든지 돈이나 명예 이거에 목숨을 걸어요. 그것이 많은 세상 것들을 즐기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거는 필요해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목숨을 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거슬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 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노정을 허락하셨느냐 했을 때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로마서 5장에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이 환난 자체를 즐거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당장 질병이 오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내가 이 가정이 우환이 오고 이러면 당장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과정에서 내 인격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원리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왜 광야를 허락하십니까? 왜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악한 조건 속에 살도록 하십니까?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성결하면서 이 세 가지 구원 가운데 여기 이제 구원은 세 번째 구원을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선을 행하게 되다가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시편 73편을 보면 그 이 의인이 나오죠. 그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하나의 원칙인데,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은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 선한 사람들은 계속 고통하고 어렵고 시달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라는 기자가 시험이 들었어요.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이제 영적인 안목,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렸을 때,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그가 이제, 아, 이것이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끔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러는데, 세상은 이유 없이 우리를 까닭 없이 우리는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했듯이 우리가 주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정직하고 양심을 따라 살면은 이 고통이 되고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또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또 선을 행하다 피곤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런 자들에게 이 소망의 톡으로 쓰라는 것이 이 궁극적인 소망을 붙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결국을 아는 자들이에요. 이 결국을, 이 세상은 장차 망할성이고, 그리고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궁극적인 실제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와서 이제 살고 있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이제 제가 네팔에 가보니까 한 달에 아마 10만 원 정도면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팔에 있는 사람들 가정마다 이 남편이나 또 능력 있는 여자들이 다 주변에 있는 이 우리나라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다 흩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돈을 봅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 외국인들이 뭐 100만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거기서 한 달 내내 일해봐야 10만 원 버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벌어요? 여기는 뭐 열심히 막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벌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몇 년 동안 한 5년이나 이렇게 벌어가지고 가족들이 붙어줍니다. 그러면 이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뭘 합니까? 자기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써요? 아니면 수입의 일부만 써요? 수입이 아마 10의 1, 2만 쓰고, 그리고 얼마나 이 전략을 하고 노동을 나머지를 다 가족으로 보내줍니다. 계속 보내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수입의 몇 분의 몇을 주님께 드리고 본국을 위해서 드리고 여러분의 나머지를 여러분으로 쓰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외국인들은 많은 유혹도 있어요. 이 한국에 와보니까 막 술도 즐기고 막 여자도 즐기고 즐길 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방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 때문에,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과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힘이 그들을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이나 아픔이나 환란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소망이 흔들려버리면 내 가족을 잃어버린다. 내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내 부모 형제들에 대해서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흔들려버리면 그들은 이제 방탕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궁극적인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라. 특별히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1세기부터 3세기에 핍박이 많았습니까? 유대교로부터 오는 이 핍박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방인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참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온다.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히브리 성도들이 그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막 그냥 재산도 다 날리고 막 집도 다 이제 잃어버리고 막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이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을 행하고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피곤하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어요. 그 여러분 히브리서 가장 한복판에 뭘 기록해요? 믿음장을 기억합니다. 그럼 믿음의 선지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얘기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갔다. 그리고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막 이제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막 이런 성도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믿음을 따라가니까 너무나 이게 뭐 이 내가 뭐 믿음 따라가니까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지상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는 보상이나 그 보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한국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현세에서 보상만 나눈 기복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이라는 다른 많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처음 길을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런 고난을 다 감수해야 된다. 내 부모나 처자나 이 모든 것도 다 감수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하듯이 또 전쟁할 때 예산을 하듯이 제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여러분들이 회사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했는데 회사 들어가야 할 때 뭐 한 달에 노동 시간은 뭐 8시간 월급은 200만 원, 4대 보험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열심히 막 일을 하는데 그 월급을 다 회사에서 처음에 계약한 조건대로 다 했어요. 그럼 데모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회사에서 다 계약한 대로 한기 때문에 다 따르는 거죠. 근데 계약한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제 데모로 하고 막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이 뭘 계약했어요? 여러분이 만사형통하고 부자되고 막 이러면 계약을 했습니까? 예. 넓은 길로 가고 막 세상 편하고 막 아, 이게 주님이 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이 계약을 했어요? 예, 그렇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리의 길을 가라. 나를 따르라. 이 십자가를 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라. 이 조건을 계약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계약서 제대로 잘 안 보죠. 결과만 보고. 근데 결과는 뭐냐면 천국이에요. 결과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이런 걸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이 믿음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정직하고 성질을 사는데 왜 보상이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이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낙심을 안다. 그러면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의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니까 야, 앞으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생명이 단축이 돼 가잖아요. 예? 이제 뭔가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생애를 생각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는 그 아까 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5년 살려고 이제 왔을 때 그 시간이 단축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이제 시간이 자꾸 이제 우리 본향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좋아해 싫어해요. 예? 예,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진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육신 때문에 아직도 고달파요. 만약 우리가 죄를 범치 않았으면 여러분 늙지 않을 겁니다. 죽지 않을 거예요. 죄를 범치 않았으면. 근데 죄 때문에 이 치리는 계속돼요. 여러분 늙어가요. 여러분 병들기도 해요. 여러분이 뭐 기독교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늙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약속한 게 뭐 있어요? 성령이 내와 함께 하시고 내 속사람 날로 강건해지고 이 팔복에 있는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함으로써 오는 그런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환경이 어떻든 그런 놀라운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궁극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내가 부자, 가난한 이 외적인 이런 환경 조건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기분이 좌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꺼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런 영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부활을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으셨다고 표현했어요. 나으셨. 이 낫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가 그 자궁 안에서 10개월 동안 이 엄마의 그 이 탯줄을 통해서 모든 공급을 받고 이 작은 공간에서 10개월 있다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도 않고 이런 공간에서 의존해 있다가 낳았을 때 새로운 세계가 이 자궁의 공간하고 이 태양계 이 지구의 공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더불어 부활한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최초로 죽은 자 가운데 나신 자예요. 근데 우리도 그 주님처럼 주님 오실 때 이제 최초로 주님이 나신 것처럼 새로운 세계로 낳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태양계하고는 이 은하는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영과 몸과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계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이 자궁 안에서 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지고도 계속 막 그 이 들어가려고 그러죠. 막 이런 그 품으로 막. 근데 진짜 이 세계를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면서 이 놀라운 세계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몸이 변화가 되고 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우리 몸이 죄를 범치 않는 몸으로, 완전하게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받을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주님과 더불어 부활할 때 주님이 또 다른 세계로 낳게 돼 있어요. 그 세계는 우리가 이제 우주를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내가 미국 가고 싶다. 어디 저기 은하계 가고 싶다.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받을 고난이라고 했어요. 환난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중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목표와 소망이 우리에게 이제 분명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그 이 작은 싸움,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될 이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데 정작 싸워야 될 치명적인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치명적인 머리에 부상받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막 시험을 앞에 두고 어떤 막 이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데 부부싸움을 해버렸어요. 그냥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사소한 싸움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잃어버리고 중요한 시험을 그냥 못 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이 소망이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다 그냥 마음이 토라져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성경에 보면 피곤하다는 말이 나와요. 피곤하다. 여러분 피곤이 뭔지 아죠? 저도 이게 이제 그 여기 와가지고 한 반 정도는 이제 노가 저기 뭐냐 이게 알바를 했는데 이제 우유 배달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노가다로 이제 문영재 한 1년 따라다니고 예배당 질 때 한 1년 하고 이제 우리 이제 혜진이가 고3 때 아빠 나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학원을 다녀야 된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뭐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자매가 여보 당신 50만 원만 한 달에 벌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두 번 가서 노가다를 했는데
자, 노가다 그 저기 일하러 가는 가 보니까 거기도 목사들이 다섯 여섯 명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와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다들 그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 이 노가다 판에서도 일이 아주 힘든 일이 있어요. 막 질통을 주고 막몇 층을 올라가고, 아니면 시멘을 비비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나, 아니면 위험한 일도 있어요. 그 3층 막 기아장 위에서 떨어지면 막 이게 다치고 죽고 막 이러잖아요. 아슬아슬한 막 이런 사다리 올라가고 막 이런 위험한 일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막 더러운 일이 있어요. 막그 이게 하수구를 막 쳐야 되고, 이게 이제 막그 돼지 똥막 치고 이러는데, 그저 같은 경우는 이그 뭐냐 일하는 인력 회사에서 내가 무슨 일을 시켜도 잘하니까, 그리고 아무런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몇명 팀을 가지고 되는데,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일을 힘겹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위험하고 뭐 이런 좀 지저분하고 이런 거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저는 시키면 그냥 갔으니까. 매일 한게 아니라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2, 3일 이렇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면 견디기 힘든 때가 있어요. 피곤하다는 말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이 시멘 같은 데막 이렇게 그이그 비비게 되면 한 10명이 갑자기 짧은 시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니, 노가다에서 오래 한 사람들은 머리들이 아주 장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힘들고 이런 거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용을 당하게 되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막, 어떤 데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어떤 데 제가 한번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한강이 있는데 한강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막 이제 막 땀이 흘리니까. 이제 그 피곤하다는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참지 못한다면, 불과 이제 몇 시간이잖아요? 그걸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보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든 일은 또 보수를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저녁에 이제 뭐 이게 8만 원, 뭐 9만 원 이렇게 딱 이제 호주에 가져가지고 제 아내에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 그 소망 때문에 제가 어떤 고난과 힘든 것도 참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견디며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 다 고달픈 인생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더 고달픈 삶을 산다. 그러나 고달픈 모든 사람이 다 고달프다. 근데 그 고달픔을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나 이 베드로나 이런 모든 서신서에 계속해서 피곤할 때 계속 낙심하지 말고 계속 소망을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가라고 계속 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뭐냐? 오래 참는 거다. 계속 그거, 믿음은 뭐냐? 결국은 참는 것이다. 내가 폭발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게이 믿음이 아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소망이 있느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 계속 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어떤 데는 포기하고 싶어요. 아이고, 나 그냥 예수 믿는 것 보류하고 싶어요. 이런 정말 내일까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억울한 일 앞에, 이 모든 것 앞에,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소망을 붙들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계속할 때, 이번에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우리 한국의 우리 여성들이 참 메달을 많이 땄는데, 그거 보세요. 막, 저는 그 감동이 되는 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뛰잖아요. 그 4년 동안, 아니면 그 인생 전체를, 그들은 그거를 위해서 싸우고 준비하게 봤어요. 그들 얼마나 많은 절제와 얼마나 많은 피곤하고 그 좌절, 막 부상이 되고 막 아파도 영광의 면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투구를, 그리고 주님이 계속 그 길을 가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도 바울도 이 얼마나 그 싸움에서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성전에 내 백성이 많다. 계속 그 길을 가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궁극적인 소망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소망이 확실할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 그냥 내가 그냥 죄를 범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의 그 칭찬을 듣고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에 갔을 때 여러분 잠이 누구에게 답니까? 쉼이 누구의 쉼이에요? 그런 성실하게 땀 흘리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이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힘든 그 싸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인내하고 싸워나감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경주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그때 우리를 피곤하고 낙심한 그 상황에서 계속 우리를 이 공격을 하는 것이요. 네가 계속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사단은 그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치명상을 있게 하기 위해서 머리에 소망의 치명상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걸 놓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이 써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했지만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